뭐라고요? 수술비보험 필요 없다고요? 수술비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일단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실손보험을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병원에 갔을 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 건강보험을 가입을 한 다음에 병원비가 일부 일단 공단에서 보장이 되고 나머지 비급여 부분은 환자 부담금으로 납입을 하잖아요. 이럴 때 급여 부분에서 환자 부담금과 비급여의 본인 부담금 이 두 개를 합쳐서 병원비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럴 때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보장이 통원치료는 25만원, 약값은 5만원, 그리고 입원 시에는 가입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5천만원, 1억 한도 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세대 가입자는 100% 보장이 되고 2세대는 90%, 3세대 가입자는 80%, 지금 현재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이 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암, 뇌질환, 심장질환, 그 다음에 실손보험 다음에 중대 질병에 대해서 진단금을 가입을 하는데요. 물론 암에 걸릴 확률 33%에 의한 통계치,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에 의한 22%, 확률적으로 이 3대 진단금을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래도 중대 질병 걸렸을 때 진단비는 최초 1회로 받고 끝난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왕은 그전부터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요,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수술비 보험을 많이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물론 몇 군데의 보험회사는 연간 1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매회 그리고 같은 부위 같은 질병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술비나 상해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엔드수술비를 가입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간혹 어떤 분들은 수술비 보험 필요 없다. 왜냐? 일단은 실손보험에서 통원치료나 입원 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꼭 필요해 실손보험에서 커버가 되는데, 또한 수술비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평생에 몇 번이나 한다고 수술비 보험은 필요가 없어, 차라리 병원비 커버가 되는 실손보험이나 3대 진단비, 암, 뇌질환, 신장질환 혹은 질병 상해 후유장애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비관혈이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이런 부분들이 질병수술비나 혹은 1,2,3종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종수술비로 보장을 많이 커버가 되고요. 관혈수술, 관혈수술은 당연히 육안으로 보고 메스로 수술하는 수술인데요. 비관혈을 제외한 그 모든 수술은 관혈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요즘에는 신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 로봇수술, 그 외에 여러가지 통증은 덜하고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는 그런 신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예전에는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커버가 되었지만 신의료수술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원치료 시에는 25만원까지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입원을 굳이 수술해서 일단은 입원까지 간 다음에 5천만원 한도 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통원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25만원 한도 내로 병원비가 지급이 되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200만원 아니면은 신의료수술, 비급여 부분이 많은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통원치료 시에 25만원만 지급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 몇백만원은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수술비 보험 가성비 좋은 거 하나 정도 있으면요, 질병수술비 아니면 종수술비, 특정 엔대수술비에서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비의 지출을 어느 정도 실손보험 다음에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저 보험왕이 얘기한 것처럼 발바닥 티눈, 그리고 여성분들 작은 근종, 난종,
갑상선 고주파 아니면 유방 만모톰 물호 폴립 그리고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위용종 대장용종 이럴 때 매년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검진했을 때 폴립이나 용종 제거했을 때 매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수술비가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왕은 수술비 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